것도 없고 볼 때 이게 무슨 의지가 없다 자기야. 안녕하세요, 녹수 부인당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자님이야? 네, 조금 네. 메모 줬다가 저기 했다 그래? 아, 지금 나간 모시고는 있어요. 신혼엄마하고는 헤어진 지 한 3개월 정도, 3개월, 집 받고 3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버티고는 있어요. 혼자서. 그게 많이 힘드실 거야. 근데 보니까, 우리 시기님이 성격적으로 높고 볼 때 이런 점이 좀 없다, 자기야. 사람을 고진하고, 고지식하고, 내가 뭐 이제 가족 구성을 놓고 볼 때 이 일을 들었을 적에 내가 총 떼낸다 하고 이 길을 선택을 하고 총 떼낸다고 이 길을 선택을 하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너무 서럽다. 넌 좀 아쉽다 내가 보기에는. 응? 왜냐면 그렇게 들어서서 자기가 지금 한 4년? 5년? 이 집안이 10년 전부터 문제가 돼. 10년 전부터. 10년 전에 드는 상무를 해결을 못하셔서 그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우환이고 한자가 있고 요상한 일들이 많아 요절을 하고 그래서 서글픔이 많은 집안이야.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이래 이래 하고 세존 딴지를 모시고 이 집안이 모셨다고 그랬다고 신이다 이렇게 해서 신의 그런 길을 가시게 돼서 그런 부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서럽고 내 인생관도 서럽고 인간관계도 서럽고 인간의 대신 지금 현재 가슴속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실력이 인간에 대해서 다 내려졌는데 근데 마음 한 구석이 그래. 그러니까 나 혼자의 서러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재작년 한 3년 정도를 놓고 보면 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고 나를 달래면서 이렇게 마음을 작년도 그렇고 올도 그렇고 2, 3년을 마음을 달래고 온 시간인데 마음이 붙잡혀 지금 갈등이 들어 자기야. 예 맞아요. 왜냐면 내 모셔야 되니까 삶이라는 게 금전적으로 벌어야 되니까 매달리면 그걸 다 내려놓고 오리날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자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 아빠하고 상처받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저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있으니까. 응? 그래서 우리 시리님은 한번 시간이 되면 얼굴을 보러 직접 저 이렇게 봐야 되겠어. 네, 뵙고 싶어요. 갈 길을 인도해 줄게, 갈 길을. 처음부터 좀 많이 됐거든요. 동영상 이거 보고 아 근데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시지 그래서 찾아뵙고 찾아뵙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아니 그렇지 사는 게 복잡하고 해도 우리는 이래요. 우리 법사님은 이 제자한테 홀대 안 해. 응? 왜냐면 사정을 너무 뻔히 알거든. 상황적인 거를 그러셨어요. 그 마음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승대를 받을 때도 동영상 봐봤어요. 잘하셨네. 네, 옛날에. 생각나지? 네. 그리고 비교도 되고 이런 거 저런 생각을. 응? 내가 내 살아온 거. 제일 실수한 거는 차라리 이 길을 가도 제대로 된 분들 만났으면 이렇게 허성생활 보고 싶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자에 인연을 맺었던 신의 부모와 인연이 그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단, 끌어주는 선생님들의 역량이야. 10개 하는 선생님과 하나 하는 선생님은 차이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시인님. 아, 근데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저는 진짜 전 재산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인간이며 금전이며 환란이 오는 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지만 내 선택이라는 거잖아. 그치? 중요한 건 그게 오해하든 잘했든 못했든 응? 지나간 거 후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고 정말 호불호가 정말 지극한데 그냥 인생 경험했구나. 그런 분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엄마가 내가 배불러서 내 새끼 낳은 거하고 신째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새끼 돈 한 푼 아까워.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제자를 낼 적에는 진짜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영상을 우리가 간간히 올렸던 게 있어. 아쉬운 제자들이 많아서. 하고 우리 시리님이 올해는 내가 어차피 신을 모셔서 한번 하늘의 문을 열면 닫히지 않는다는 영상 내가 찍어놨죠. 혼란이 들어요. 내가 어차피 운명이 그래서 총대를 냈다라면 지금이 새로라고 시작하고 다시 가는데 올해 기해년에는 내가 특별히 나아질 게 없어. 이동하셔서 안 되고 내 모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하고 세 분만 모시고 내가 밥벌이를 할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몸주 성 어떻게 보면 주장 대신이라든가 나 주장을 해서 움직이는 분 모든 게 그분이에요 자기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마음의 위로 내 마음에 지금 현재 공을 닦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적에 전 안에서 수많은 신령들이 계시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어떤 분이 나한테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최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은 몸에 추운 기운이나 아픈 기운이면 내 몸이 아파요. 왜? 배도 차갑고요. 응? 배 칼 됐어요? 네? 배 칼을 댔냐고? 아니 아직 아니에요. 이 자궁쪽으로 방광쪽으로 굉장히 차갑고 이 집에는 간이 안 좋은 집이에요. 복수가 차오르고 어? 뇌혈압이 높고 내 목숨을 끊고 가고 막 이런 조상들이야. 이러한 조상들을 좀 해결을 줘야 돼요 여기. 근데 제가 그 이런 거를 다 신혼한테 느껴놓고 다 풀이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런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없죠? 네. 모르는 존재로 사실 조금 친구지만 어차피 1억 분은 투자를 했어요. 아이고 어쩔까. 아유 세상에. 근데 저도 전 재산을 다 집 팔고 왜냐면 아이들한테 갈까봐 부모한테 갔잖아요. 아이들한테 갈까 아담한테. 그러니까 충분히 제자니까. 그 말 때문에 내가 당연히 가야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우리 아빠 근데 나중에 안 사시는데 상중 그 했을 때는 3년 상은 치르고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시나요? 나중에 알아서 네네 맞아요. 근데 상중에는 절대 신내림을 받으면 그것도 어필한 거에서 안 죽게 될 수밖에 없다고. 부정하기 때문에 신이 안 줄 수 없어. 죄인이잖아 죄인. 죄인이야 죄인. 그거를 이 사람들은 알고도 나왔을 때 나왔어요.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주섬주섬 듣다 이렇게 듣고 아 그게 너무 너무 알고도 이게 그냥 나는 내 하나의 정보를 밖에 안 되구나. 그 마음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느끼는 거는 선생님 저도 느낄 수 있게 느끼는 건 있어요. 저희 신부님들도 지금도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속으로 항상 여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사람한테 지원한 거니까 그 또한 믿음이 작용해질 때가 정말 있거든. 내 신념들은 끌고 가야 내가 차고 갈 수 있어.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많이 힘들고 많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의지력이 약한 거야. 끈기나 자기는 있거든. 뭐를 하거나 내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멘탈이나 모든 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 의지력이 굉장히 바닥돼요. 의지가. 그래서 내가 작심삼일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야.
응? 그리고 혼자 갔고 또 이게 배가 둥둥둥둥둥 떠서 혼자 그냥 길 없이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살고 싶고 막 서글프고 막 이런 마음만 쳐드는데 내가 부모 입장이니까 그걸 내가 그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적에는 애들이 없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 내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엄마라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서 좀 딱한 거야. 내가 봤을 적에.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미련이 안 보이는 거야. 자기 얼굴을 보는데. 응? 그런데 신의 제자야. 강해야 돼. 몰라.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아주 딱 싫어. 새끼가 뭐 내가 안 받으면 새끼가 받는다 이런 얘기는 그거는 나는 요즘 무당 도양이 있어야 돼. 그 말 안 돼. 세승부라는 거는 응? 타고난 운명이 있잖아. 그잖아. 좀 이래저래 안타까운 게 많은 거야. 자기 통화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총대를 메고 신의 길을 갔던 거. 자기가 바깥 생활에서 돈을 벌어도 잘 버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사업을 해도 어? 재주가 딸렸냐 뭐가 딸렸냐 그때 당시에. 응? 내가 집안에서 받은 거는 없어도 내가 성실함으로 우직하게 응? 해서 금전벌이도 그렇고 아쉽다 얘기야 지금.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놓았을 때 이거를 해결을 져서 응? 파견해야 돼. 내가 신의 제자이나 내가 빌구사라도 되나 이 판가름 받아야 돼요. 저도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정말 다른 일 나오시라고요. 진짜 아까 믿지 차라리 타고났으면 정말로 타고났으면 생긴 능력을 타고났다 생각하면 그거를 정말로 올인을 하겠는데 저는 정말 남을 위해서 제가 짊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긴가 이것만 조절해버리지 아직 없어서 그게 너무 지금 자기 같은 경우에 내가 정확히 보이는 신은 이 집안에 내가 불사했고 불사라고 했어요. 위하고 위한 집은 맞아요. 중불사에 공줄이 세고 그런 거는 맞아. 근데 자기는 바깥 생활에 살아도 잘 살았을 사람이야. 응? 왜냐면 신의 그런 끼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요즘은요 이슬에도 신이 내린다고 그래. 내 조상에서 진짜 무당이 대신이 앞을 서서 딱 치고 들어와야 돼. 집집마다 신령 없는 집이 없어요. 일반 제갓집들도. 조선은요 500년 역사야. 우리 선조들이 다 빌고 살았어. 막 한란이 많고 난이 많고 이래서 남자들이 막 죽고 이래서 칠성이 많이 빌었던 가정들이거든. 그렇게 때려맞히기로 해서 점을 봐갖고 무당을 낼 정이야. 난 그거 반대. 응? 그래서 옳은 신경이 있어서 무당은 대신 할머니가 무조건 서야 돼요. 그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가려진 것들 확인 좀 해봅시다. 신인지 신으로 갈지 바깥으로 갈지 생각을 해서니까. 그래서 그 벌을 풀어내면 응? 내가 지극정성으로 위하로 가면 돼요. 신의 제자의 길 가도 뚝 떨어지게 가야 돼.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 마음으로 하지 마. 마음 주고 싶어. 애기들한테도 좋은 영향 못 줘. 저도 그거 애들 때문에 그래서 되게 제가 끌어준 게 속벌이라는 게 정말 나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자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치는 게 저 자신을 잘 해놓으면 응? 신의 문을 한번 열어보면 닫히지는 않아요. 가닥을 잘 잡으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응?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래서 나는 그래 자기 지리씨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 만나서 응? 이 길이든 저 길이든 확연하게 답을 받아서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어. 이 고지식한 성격에 유동성 없는 사람이 어영부영 가는 사람이 아니야 저기. 이건지 저건지가 분명해야 잘 갈 사람이다 얘기야. 답이 뭐라고 답 정도랑 정말 답이란 게 생기면 그쪽으로 올인하는 하나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밝혀줄게. 항상 판가름 준비해줄게. 언제 시간 되겠어? 선생님 지금 밖에 저기 부산에 계시 부산에 있어요.
언제쯤 올라오시는지. 집 부천이라고 그랬죠? 안산. 저는 안산이요. 안산? 8월 2일 날 오시죠. 대부도 쪽에 그러면 8월 2일 날. 8월 2일 날이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전화 8월 2일 날 부르시면 8월... 초 이튿날. 초 이튿날이에요. 아, 그러면 제가 미리 하루 전날에 언제 문자로 예약하고. 예. 아니 전화를 전화 줘요. 전화. 네, 전화 꼭 드리고 하루 전날에 꼭 전화 드릴게요. 네네 하고. 자기야 파이팅해. 감사합니다. 이 길이든 저기 길이든 확연하게 갈라줄게. 어영부영 얘기 안 해줄게. 감사합니다. 알았죠? 답을 주셨으면 정말 그 길을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정말 정확한 얘기를 해줄게. 신명이 어떤 신명인지도 내가 봐줄게. 신명은 점잖은 신명이야 여기 자기야. 네네 네. 착하시고 무지식한 분과는 나에게 너무너무 너그러우신 분이라서 저를 이때까지 그냥 무난히 지켜봐 봐주시는 분 맞아요. 지금 그런데 공국어를 기회에 못 미쳐서 아나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활발하게 가면 어떤 부분이 됐던 자기는 인생의 전환점이 들어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내년 운세에서 전환점이 들어와 자기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답답을 정확히 해줄게. 그냥 어영부영 뭉퉁거려가지고 그런 거 말고. 알았죠? 기운 내세요. 전화 꼭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세요. 그때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2일 날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디 광안리 쪽에서 토크쇼.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 토크쇼는 참석하실 분들 같이 참석해서 맛있는 것도 커피도 먹고 부담따라도 쐬고 힐링 좀 하지 않을까 축하 겸해서 참석하실 분들 남겨놔 주세요. 7월은 전부 다 행운이 있고 행복하시고 집안 편안하고 행복하고 해피했으면 좋겠어요.